일일 일생, 오늘 하루에 집중하자. 이게 올바른 삶의 태도라고 보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집중하다 보니 지금 365의 하루가 채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1년이 다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그날 하루만 봐요. 오늘 하루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한테 최선 다했는가? 오늘 하루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한테 찜찜한 거 없나? 최선 다했나? 그러면 다 했다 이런 기분 들면 그날 하루 잘산 기분 들고요. 그 나머지 시간에는 제 공부에 책 보고 경전 보고 연구하고 또 명상하고 하는데 또 투자합니다. 저한테 투자해야 내일도 달릴 수 있으니까 저한테 투자하고 또 나머지 시간에는 제가 챙겨야 할 사람들 여러분 포함해서 말씀 전해드려야 할 사람들한테 말씀 전해드리고 오늘 내가 할말다 했나? 말 아끼지 않아요. 저는 할말다 했나? 해줄 수 있는 거다 해줬나? 내 주변 사람들 살맛 나게 하는데 최선 다 했나? 그래서 다한것 같으면요. 뿌듯해요. 그날 하루. 하루를 가지고 평가하고 살아갑니다. 뿌듯하다. 그리고 다시 깨어있는 거죠. 뭐. 정신 차리고 오늘 하루 잘 살았다. 힘들 때는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자면서 정토간다는 기분으로 했고요. 힘들 때는. 좀덜 힘들 때는 그냥 깨어있는 걸로. 만족하고. 오늘 하루 이렇게. 내가 오늘 하루 올바른 길에 있으면 내일도 모레도 다음 생도 항상 이 올바른 길 안에 있지 않겠어요? 오늘이죠. 오늘 내가 올바른 길에 있는가는 내가 알수 있잖아요. 그게 오늘에 대해 자명함의 실천이고 오늘 하루 자명했을 때 오는 그 뿌듯함이 오늘 하루의 저의 보상입니다. 자기 전에 찜찜하면 그날 하루 또 망친 기분 들겠죠. 잠이 안 오겠죠, 그랬는데. 그날 하루하루 잠잘 자려면 잠잘 자기 위해서라도 내 주변 사람들,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 살맛 나게 해드렸나. 그랬을 때,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 싶을 때, 이제 저한테 투자하는 이제 공부에 몰입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내 주변 사람들을 안 챙기면 안 돼요.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 다 챙기고 공부하세요. 또 대신에 너무 챙기는 데만 올인하지 마세요. 내가 챙길 수 있는 거 오늘 하루 한계가 있거든요. 챙길 거 챙기고, 최선 다해 챙기고, 내 주변 사람들 살맛나게 하는데,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면, 더 전전긍긍하고 오버하고 고민하지 말고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공부보다 주변 챙김이 먼저다. 이런 말도 좀, 이것도 오해가 생겨요. 둘다 중요합니다. 주변 챙기고 남는 시간에 공부해도 공부할 시간 많다. 근데 더막 오버하지 마라. 주변 챙기겠다고 오버하지 마라. 그렇죠? 공부와 챙김의 균형 잡기. 그러니까 주변 챙기는 것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공부한다고 주변 안 챙기면 안 된다. 이 정도고요. 주변 챙겼으면 공부해라입니다. 공부해라. 지금 더 챙길 게 없는데 공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그때 그 시간에는 공부해라. 물론 내 에고 휴식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건 당연히 나도 챙겨야 되니까 주변 챙기듯 나도 챙겨야죠. 내 에고 좀 챙겨줬으면 그다음 공부해라. 주변 챙기고 내 에고 좀 챙기고 공부하자. 또 에고 너무 안 챙기고 공부하자 그러면 우울해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가 저한테 너무 힐링이고 재미니까 내 에고 챙기기랑 공부가 같이 가요. 꽤 같이 가요. 공부하자고 할때제 애고가 좀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신명나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공부와 주변 챙기기, 이런 식으로 좀 좁혀지는데요. 모쪼록 저는 제 주변 분들 살맛나게 하는데 뭐라도 제가 할수 있으면 최선 다합니다. 제가 더 해드릴 수 없을 때는 안타깝지만, 또 내일을 위해 제 공부에 또 투자합니다. 그걸 또 안타깝다고 전전긍긍하고 주변이 내 마음 몰라준다고 스트레스 받고 또 과도하게 주변 이야기했다고 막 오지랖 부리고 이러면요 그 시간에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장사예요.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요 여러분 적당히 주변 챙기고 여러분 할 일에 오늘 할일 최선 다 하셨으면 공부하세요. 나머지 시간 그게 복 짓는 겁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 역량을 키우면서 그 헬창들이 헬스하라 이거 똑같아요. 공부 다 했어? 헬스하자.
밥 먹었어? 뭐 했어? 하자. 무조건 공부하자. 전 무조건 공부하자로 돌아가고 싶죠. 공부에 재미 붙이세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해줄 거, 뭐 주변에 해줄 거다 해줬으면 오늘 더할거 없다. 그러면요, 내 에고 좀 챙겨준 다음에 공부하세요. 강의 듣고 명상하고 얼마나 바빠요. 양심 분석하고 경전 찾아서 보고 바쁘게 사세요. 하루하루. 하루 이렇게 사시면 정말 남는 장사 아니에요? 네. 주변 챙기기와 공부 이렇게 크게 자리 이타로 잡아가지고 몰아가면 하루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이타했다고 자리에 시간 빼먹지 말고 자리했다고 이타 무시하지 마라. 같이 가자. 같이 가자 이겁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 제일 뿌듯하다. 공부만 하고 주변 못 닮으면 찜찜하겠죠. 주변 돌봤는데 공부를 또 못해도 찜찜해야 돼요, 여러분. 찜찜한 거예요, 그것도.